고온 현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날이 따뜻하다 못해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강릉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100년 만에 봄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서울이 25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 같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치솟으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6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원주 24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기상은 양호하고요. 수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